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하죠. 코스피에서 발 빼는 외국인 배터리 밸류업주는 챙겼다. 예. 어제 삼성전자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7거래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어제 8거래일 만에 2천억 넘게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판 거가 한 근 4조 원 가까이 되는 걸 생각을 하면 어제 2천억 정도 산 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하도 팔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사니까 반갑긴 했습니다. 무조건.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로 순매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반도체를 많이 팔았던 거죠. 근데 지표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저렇게 팔고 있고요. 9월 들어서만 벌써 3조 8천억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8월까지 하면 한 6조가 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무조건 팔기만 했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샀습니다. 괜찮은 종목들이라는 거의 기준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표가 있으니까 표부터 좀 보죠.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LG엔솔, 현대일렉트릭, 신한지주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현대글로비스, 강원랜드. 앞에 종목들 대부분 사실 보면 굉장히 낮이 익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중에 대장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역시 좀 크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 관심이 많죠. 그다음에 HD현대일렉트릭은 하여간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지주 LG전자는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현대글로비스 강원랜드 이 회사도 두 군데가 막판에 올라와 있던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섹터들이 좀 좁혀져 있고 또 그 섹터 중에서도 좀 대형주, 대장주격들이 좀 껴있고 대부분이고 또 이들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분기별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회사들. 그러니까 실적이 견조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향후에도 성장성이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는 거.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 화장품도 계속 나쁘진 않은 거니까요. 여기에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성장성에 대한 얘기는 뭐 이견이 없죠.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쪽도 향후 성장세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이런 종목들, 그중에서도 좀 대형주들, 여기에 외국인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흔한 말로 옥석 가리기가 거쳐진, 검증이 된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호흡이 짧게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호흡이 좀 길게 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런 종목들을 평소에 눈여보셨다가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하신다면 그리고 또 길게 보신다면 어쨌든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다.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원전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원전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큰 호재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원전은 밖에서만 수주한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것을 이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번에 체코 원전 수주 얘기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원전 2기 이게 이제 새로 공사에 좀 들어갑니다. 신한울 3, 4호기인데요. 이 표 한번 보시죠. 발전 용량이 1,400메가와트급입니다. 2기고요. 1기가 그러니까 3호기가 2032년, 4호기는 33년에 준공이 됩니다. 공사비 11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체코 원전 생각하면 확실히 국내에서 되는 게 단가가 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이니까 체코 원전보다는 크죠. 체코 원전이 1,000메가와트급이니까 그건 이제 체코가 원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여준 거고. 94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 2004년이죠. 그거와 이제 사이즈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추진 경과도 잠깐 보시면요. 원래 이 신한울 3, 4호기는 2017년 2월에 허가가 다 됐던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백지화가 됐던 게 다시 원점 회기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외에도 기존에 있는 원전 중에서 수명이 다 돼가던 원전 10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것도 3기를 건설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원전 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무게를 많이 실는 이런 정책 추진이 진행이 될 거로 보고요. 결국은 이 전력 어떤 그 수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역시 원전이다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주 얘기를 좀 해보죠. 조선주 상반기에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뭐 악재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가, 그러니까 신조선가, 배가격 올라가죠. 수준은 계속되죠. 경쟁자는 뭐 딱히 없죠. 특히 고부가치선 같은 수준은 뭐 거의 우리가 다 가져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뭐 노후 선박 교체 얘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얘기들 등등등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보고 있으니까 요즘에 조선주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표 한번 볼까요? 최근 1개월 사이, 한 달 사이 조선주 주가 변동률 추이 표로 좀 만들어 놓은 건데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16%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그 사이에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는 얘기죠. 한국조선해양도 15% 가까이, 미포조선도 14% 가까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사실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떨어졌다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선주 최근에 안 좋았던 이유는 일단은 다른 것 중에서도 환율 떨어진 영향,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환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원화가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소위 말하는 고환율 수혜제라는 이 재료가 사라진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주가 좀 뜸해진 것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1위와 3위 조선사를 합병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사, 단일 규모로는 이제 이걸 만들었다는 것, 그에 따른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요즘에 분위기가 좀 나쁜 것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가격이 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가장 근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주가 이제 뭐 끝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전고점 대비 거의 육박을 했거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조선주 그 수주가 좀 뜸한 거는 도크가 2027년까지는 완전히 차 있고 28년 것도 좀 거의 다 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주를 하는 것 해도 29년 뭐 이렇게 3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발주하는 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 비싼 고부가치선 위주로만 지금 수주를 하고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국의 조선사 합병권도 실제로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다지까지 우리 시장에 미칠 우리 조선주들한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조선해양이라든가 중공업 같은 역시 이제 조선주에서도 대장주들은 좀 사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도 좀 감안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조선주는 지금 흐름이 조금 내려앉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이르다. 호재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앞에 그 배터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한번 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외신에서 이제 BOJ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J가 결국은 금리를 인할 거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 얼마나 인할 것이냐, 특히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인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이게 한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BOJ의 정책금리는 0.25%죠. 이 1%니까 앞으로 75BP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물론 이걸 올해 다 간다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일본 기준금리 취지 좀 나옵니다만 지난 3월에 17일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소폭 상승을 금리를 인상을 했고 7월에 또 금리를 한번 25%까지 0.25%까지 올려서 사실 그때 또 좀 전격적으로 올려가지고요. 엔화가 그때 워낙에 약세일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가면서 NK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확대됐고 그게 이제 7월 말 8월 초에 글로벌 시장을 크게 떨어뜨렸던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1%에 대한 얘기는 BOJ 그 전문위원 쪽에서부터 얘기가 나왔고 우에다 총재도 그동안에 얘기했던 앞으로 이제 현재 계획대로 그러니까 예상대로만 간다면 정책금리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제 그 수준이 대략 1% 정도로 좀 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금리가 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기 때문에 엔화 강세 현상이 더 계속될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도 지난번 8월 달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강세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엔캐리트리 청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국은행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오늘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